아이돌 백과 사전으로 불린다는 러블리즈의 수정양. 역시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자, 둘, 셋, 넷. 자, 가운데 쪽도 봐주시고요. 노래 실력 워낙 뛰어난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작사까지 하는 실력자입니다고 수정양. 하지만 특기는 아재 개그. 예. 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둘, 셋, 넷. 과연 옆집 소녀의 수정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가운데 좀 봐주시고요. 역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만을 위한 나만의 비장의 포즈 부탁드립니다. 아, 목이 돌았나요? 아, 예. CF 모델. 아, 좋아요. 자, 역시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우리가 바로 아이돌 드라마 공작단입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또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주공, 그리고 또 옆집 소녀입니다. 네, 저는 이제 팀에서 약간 덤벙이 역할을 맡았어요. 덤벙이? 네, 말괄량이 같이 먹을 거 좋아하고 실수 많이 하는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요. 언니들한테 야식을 먹자고 조르다가 네, 그렇게 많이 조르는 역할이지만 그렇지만 반전으로 이제 팀 안에서는 메인 보컬을 맡아서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이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단어가 나오네요. 맏언니, 똑순이, 덤벙이. 예, 좋습니다. 네, 저는 문별 언니랑 반대로 이제 저희 팀이 워낙에 여성여성하고 소녀소녀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저희 팀에 없었던 약간 걸크러쉬의 느낌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무대에서 조금 더 활동적인 안무와 그리고 조금 더 여성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런 멋있음 네, 그런 게 다른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예. 대본을 쓴다는 게 사실 전문적인 일이어서 좀 낯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처음에 딱 대본을 쓰려고 노트북을 켠 순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신기한 게 이제 저희의 진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막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실제 상황이니까 오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 이걸 어떻게 쓰지 보다는 아 이걸 쓰면서 뭔가 오그라들고 뭔가 진짜 얘기니까 오히려 더 그렇게 쑥스럽고 괜히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한 번 지나가니까 글이 잘 써지더라고요. 다른 멤버들도 그렇게 느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네, 한번 써보기 시작하니까 또 술술술술 잘 나왔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수정 작가님의 말씀이셨고 네. 이렇게 고정으로 예능 뭐 드라마를 한 거는 처음이라서 언니들 그리고 소미 감독님, PD님, 작가님들이랑 정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과 성원에 주셔서 꼭 다음에 시즌2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